오늘은 복근, 복부에 있는 근육들 한번 같이 알아보실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잘 알고 남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성을 갖춘 건데요. 오늘 복부에 있는 근육들, 네 개의 근육들 알아볼 겁니다. 첫 번째, 외복사근. 두 번째, 내복사근. 제 목소리가 나가니까 너무 이 라이딩에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복직근, 마지막 복횡근. 자, 앞쪽에 있는 앱도미널 밴드, 마치 밴드와 같이 위에서 컷한 장면, 잘라낸 장면을 위에서 밑으로 보게 됐을 때 이렇게 보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앞쪽이고요. anterior, 여기가 posterior, 뒤쪽인데요. 앞쪽에 있는 1번, 외복사근, 2번, 내복사근, 3번, 복직근, 4번, 복횡근. 뭐 이 그림은 교과서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하나의 밴드로 연결이 돼서 어느 근육이 장골릉 뒤쪽까지 연결됐는가 오늘 저랑 같이 간단하게 살펴보실게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복부에 있는 네 개의 근육의 기시정지점 그리고 액션을 한번 저에게 설명해 주세요 하면 기능해부학을 잘 알게 되면 그 부분들을 깔끔하게 설명해 줄 수 있으셔야 되겠죠. 자, 너무 디테일하게 나가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대략 어느 곳에서 기시하고 또 정지하고 이 근육이 수축하면 어떤 동작이 나타나는지 나오는지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해요. External oblique, 외복사근, 갈비뼈 5번에서부터 12번의 바깥쪽 margin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바깥쪽을 다서 12번까지 커버를 해줍니다. 옆쪽으로 봤을 때. 그럼 여기서 기시가 돼서 정지는 어디서 하는가? 장골릉, 밑쪽으로 내려가서 치골면,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백색 선이 있죠? 우리가 리니아 알바. 그래서 기시는 위에서, 그리고 정지는 가운데와 골반의 밑에 면, 그리고 측면에서 가게 됩니다. 어떤 동작합니까? 양쪽이 다 수축하면 구부려주겠죠? 구부려주는데 특히 오블리크 근육은 플렉서이면서도 또 밑단의 플렉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L5, 요추 5번부터 S2, 이제 좀 밑에까지도 좀 구부려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것들이 좀 기능, 해부학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근육 연구를 하면서 동작을 연구할 때 밑에 단을 움직여준다. 근데 오블리크, 엑스터널 오블리크 근육은 한쪽으로 수축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자신은 레터럴 플렉션. 한 가지 동작 더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로테이션이 일어나는데 로테이션은 사실 근육 해부학적으로나 기능 해부학적으로는 엑스터널 오블리크 하나만 움직여서는 될 수 없다. 여기 그림도 마찬가지지만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겠더라. 그래서 왼쪽이 보시는 대로 왼쪽이 수축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외복사근이 아닌 내복사근과 함께 협력 체계를 유지해서 로테이션을 하게 되더라. 이런 것들이 좀 기능해부학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플렉션, 레터럴 플렉션, 그리고 로테이션. 자, 요게 이제 외복사근이고요. 내복사근은 어떻죠? 위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 내복사근의 기시가 또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제 내복사근은 밑으로 내려오셔야 됩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뒷부분에 후방부에 요 흉요근막이라고 하는 토라코 럼바르 파시아, 흉요근막, 장골릉, 그렇죠? 장골릉 3분의 2, 그리고 서해부인대 3분의 2, 여기서 기시하게 되면서 요 위에 있는 리니아 알바와 10번과 12번 이 갈비뼈를 거치게 되는, 그래서 밑에 단에서 기시해서 중간과 외측으로 정지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밑에 단으로 기울여지게 되니까 플렉션이 조금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지만 아, 내복사근은 밑에서부터 위로 기시하더라. 그 다음에 동일한 동작이니까요. 동일한 동작이니까 플렉션, 레터럴 플렉션, 로테이션.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중요한 우리가 초콜릿 복근을 만들 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복직근, 복직근은 치골결합,
퓨빅 심피시스와 가장 가까운 치골면에서부터 기시해서 위로 올라가서 5번부터 7번까지의 갈비뼈 연골과 명치. 갈비뼈 연골과 명치. 그러니까 쭉 올라가서 5번부터 7번까지의 갈비뼈 연골과 명치에 붙어있게 되죠. 이것은 강력한 트렁크, 플렉스, 체간을 구부려줄 수 있는 근육이죠. 한 가지만 더 들어가면 이제 쪽 안쪽으로 들어가서 복부의 내측 벽을 끌어당기는 복행근 얘기를 좀 해볼게요. 복행근은 어떨까요? 복행근은 흉요근막, 흉요근막, 장골릉, 그리고 서해부 인대의 한 3분의 1 정도 밖에, 그리고 7번부터 12번까지의 연골, 연골을 타고 내려오면서 리니아 알바와 치골 결합에 이렇게 붙어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간단하게 이 네 개의 근육들을 우리가 알아본 건데, 맨 마지막에 봤던 복횡근은 척추의 안정화에도 도움이 되면서 또 이 복부 안쪽에 있는 벽을 안으로 끌어당겨주면서 복부의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Intra-abdominal pressure. 복부 안쪽에 있는 압력을 높여줘서 결국은 척추를 안정화시켜준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네 개의 근육과 관련해서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알아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결국 이 앱다미널 근육이 척추의 안정화와 연관이 굉장히 깊게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척추의 안정화와도 연관이 있으면 허리 통증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허리 통증을 풀어나가는 그 솔루션을 제공할 때 이 복부의 역할, 복부 근육의 역할을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